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이상형 월드컵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초능력 월드컵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초능력이 아니에요.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듯한 애매한 초능력 월드컵 진행해보겠습니다. 지금 저도 처음 하는 거라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아뿅! 첫 번째 매치업 인섹트 토커 vs 마스크림이거든요. 일단 인섹트 토커부터. 이 능력은 벌레와 소통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대신에 원하지 않아도 벌레들이 계속 말을 거는 거지 벌레랑 굳이 소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마스크림.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혀로 마스크를 핥으면은 원하는 아이스크림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맛 변경 쿨타임은 일주일. 아, 진짜 초능력이긴 한데 왜 이렇게 소박해? 더울 때마다 한 번씩 핥아주면은 아이스크림 맛이 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질리면은 일주일 뒤에 다른 아이스크림 바꿔주고. 와, 소박하다. 둘 중에 고르려고 한다면은 제가 아이스크림 선택할게요. 자, 그 다음은 일필 휘지 vs 쓰레기를 나무로 바꾸는 능력. 맞춤법 혐오스럽고. 일필 휘지 같은 경우에는 반성문을 수준급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됨. 반성문을 논문급으로 작성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이제 잘못을 해가지고 반성문을 써야 돼. 진짜 그냥 선생님이 이걸 보자마자 바로 감동의 눈물을 왈칵 쏟으면서 선생님이 미안했다, 너의 진심을 이제 파악했단다 라면서 이제 반성문도 쓰고 이제 반 청소도 해야 되는데 청소는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지. 네, 반성만 딱 쓰고 이제 빠이빠이. 그 다음에 쓰레기를 나무로 바꾸는 능력. 이거는 뭐 굳이 필요할까 싶네요. 그래서 저는 일필 휘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딥슬립 vs 뭉게뭉게 스모커. 딥슬립 같은 경우에는 5분만 잠들어도 1시간 잠든 효과를 봄. 대신에 5분 잔 후에 강제 기상. 이거 대사기 능력인데? 특히 저한테 개꿀 능력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나 잘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너무 피곤한데 진짜 힘들 때 5분만 꿀잠 자고 상쾌한 기분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뭉게뭉게 스모커는 이거는 별로 쓸데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딥슬립. 이거는 진짜 꼭 갖고 싶은 능력이에요. 다음은 민트 브로커 vs 인간 앨람. 여러분들 민트 초코 좋아하세요? 난 이거 민트 초코 왜들 싫어하시는지 넌 이해를 할 수가 없어. 킹트 초코인데 말이야. 인간 알람은 원하는 시간에 정확히 일어날 수 있음. 대신 그날 피로가 당일 오후 11시 30분에 한꺼번에 몰려옴. 중요한 일 있을 때 상당히 실용적인 능력인데 이거는? 애매한 초능력이 아니야. 저는 인간 알람. 다음은 투명인간 vs 순간이동. 야, 이거 결승전 매치업에 벌써 되냐? 투명인간이 될 수 있어요. 대신에 어두운 공간에서만 발동됩니다. 애매한데? 순간이동은 하루에 한 번 머릿속 실제 장소로 순간이동할 수 있다. 대신 돌아오는 건 텔레포트 불가. 야, 진짜 애매하네. 잠깐만, 이거 순간이동을 해서 난 미국을 가야겠다. 그렇다, 미국을 갔어. 뉴욕을 딱 순간이동해서 갔는데 돌아오는 건 이제 티켓을 끊어서 와야 되는 거지. 근데 이 둘 중에 고르려고 하면 차라리 순간이동이 나을 것 같은데요? 그 가는 데 시간이랑 갈 때 그 티켓값을 아낄 수가 있잖아. 어찌됐든 돌아오는 티켓값만 미리 예매를 하면 되니까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개사기네 이거다. 자, 다음은 필터 제거. 어떤 사진이든 필터가 제거된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셀카로 사기치는 셀기꾼들. 예, 참교육 시킬 수 있겠네요. 꿈쟁이는 원하는 꿈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꿈에 대한 기억을 할 때마다 머릿속에 다른 기억이 사라짐. 이거는 굳이, 어차피 꿈이잖아요. 현실의 추억이 더 중요한 거지. 필터 제거로 할게요. 그 다음에 워터맨 vs 손나이프. 워터맨은 자기가 마시는 물의 맛을 변경 가능. 야, 개꿀. 주스, 맥주, 음료수. 물만 마셔도 콜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살도 안 찌고 개사기다 이거. 이거지. 그 다음에 북라이커 대 공중부양. 야, 진짜 쓸데없다. 다음은 공중부양. 공중부양을 할 수 있어. 근데 최대 높이 5cm. 5cm만 요정도 뜨거든요. 심지어 책도 어차피 잘 안 보기 때문에 뭐 공중부양이 나을 것 같네요. 야광 페이스. 어두운 곳에서 얼굴이 야광으로 빛남. 에그 브로커. 날개라는 까면 25% 확률로 쌍란. 쌍란이지. 이건 무조건 쌍란이지. 자, 그 다음에 잠옷맨 대 랜덤 거짓말이거든요. 잠옷을 입고 밖에 나가도 수치를 모름. 대신에 지인이 때문에 수치를 지인이 받음. 랜덤 거짓말은 50% 확률로 한번 자신의 거짓말이 진실이 됩니다. 발동 시 쿨타임 5개월. 야, 이게 개사기네. 이건 뭐 부작용도 없고 쿨타임이 5개월이긴 하지만 5개월마다 인생을 바꿀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사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사실 저의 총 재산은 1조 원입니다.
어, 성공하면은 전 1조예요. 대사기죠, 이거는. 다음은 핑거라이터 vs 염동 염농령? 핑거라이터는 손가락을 핑 튕기면 검지 손가락에서 라이터의 최하 수치 수준의 불이 나온다. 이거는 담배 피시는 분들을 위한 능력이겠네. 저는 이게 딱히 필요성을 못 느끼겠네요. 염동력, 물건으로 염력을 당길 수 있음. 거리 제한 30cm? 나쁘지 않은데? 예를 들면 저기 30cm 정도 거리에 저거 물건을 집어야 돼. 아, 줍기 귀찮아. 그러면 염동력으로 윙. 어. 야, 이거네. 그 다음은 코난 글라스 대 주머니. 안경을 쓰면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누굴 좋아하는지 알 수 있음. 대신 말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괜찮네. 썸을 탈 때 얘가 날 진짜 좋아하나? 안 하나? 한번 체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괜찮은 네, 능력이네요. 바지 주머니에서 자기 방에 물건을 꺼낼 수 있음. 대신에 주머니에 들어가는 사이즈만 가능하다. 야, 이거는 그건데? 도라에몽 주머니잖아? 대나무 헬리콥터! 학교를 딱 갔는데 아, 맞다. 준비물 놓고 왔어. 오늘 음악인데 리코더 안 갖고 왔어. 딱 해가지고 오케이! 집까지 안 뛰어갔다 와도 되는 아주 개이득 능력이네요. 아, 근데 64cm니까 꽤 커. 근데 글라스는 좀 애매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은 아니잖아요. 그냥 파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급 아닌데 이거는 그냥 제가 도라에몽 능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지 무조건. 심령사진 vs 원샷 원킬. 셀카 모드로 사진을 찍으면 훌렁 찍을 수가 있습니다. 조상님 캡처 가능. 이거는 저한테 아주 개꿀이겠는데요? 딱 이거 찍어놓고 유튜브 각 잡는 거지. 슈그러스 같은 거에다가 한번 보여주면은 와우. 조회수 100만 각. 원샷 원킬은 인형 뽑기나 가차를 돌리면 원하는 상품을 뽑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날 상품을 뽑으면 12시간 동안 운빨이 떨어짐. 이거지. 저는 유튜브 각을 볼게요. 조회수 1000만 가죠! 그 다음에 내 손 안에 무선 충전기 원펀맨. 방전된 전자기기 손에 쥐고 있으면 충전됩니다. 대신에 전자기기가 100%가 되면 내 체력이 방전됨. 야, 이거는 진짜 유용한 능력인데? 진짜 막 급한 전화를 받아야 되거나 그럴 때 핸드폰 배터리가 하필 그때 다 닳았어. 근데 주변에 뭐 충전할 공간도 없어. 그러면은 제 체력을 소모해서 배터리를 채운다. 그러면은 급한 불을 끌 수가 있잖아요. 하루에 한번 6시간 동안 대머리가 될 수 있음. 대신 대머리가 되면 3초 동안 사이타마의 힘을 가짐. 네, 사이타마급 힘을 어디다 자랑할 때가 있나요? 저는 무선 충전기로 가겠습니다. 비전머신 05번. 시야에 보이는 안개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대신 지운 안개는 화장실에 볼일을 보면 화장실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거는 쓸데가 없어. 별론데? 정치인. 팀플레이 게임을 할 때 정치당하지 않음. 대신 정치할 수 없음. 아, 이런 팀게임 할 때 또 정치당하면 계열받거든요. 근데 어차피 정치당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의 정치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잖아요. 저는 이걸로 할게요. 코흘라 머니메이커. 탄산 빠진 콜라를 탄산이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마실 수 있음. 어떻게인데 이거? 김 빠진 콜라 그 못 참거든요? 그 용서할 수 없어요 그거는. 머니메이커. 자기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걸 목격하면 주머니에 1,000원이 생김. 뜯으면 머리카락만 빠짐. 생각보다 짠데? 꽁돈이긴 한데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탈모분들이 아주 유리한 능력이겠네요. 아, 콜라로 갈게요. 필터 제거 대 인간알람. 인간알람이죠. 순간이동 대 워터맨. 아, 순간이동이지 이거는. 그 다음에 랜덤 거짓말 대 심령사진. 랜덤 거짓말. 그 다음에 충전기 대 에그 브로커. 계란을 뭐 맨날 먹으면 모르겠는데 그건 또 아니니까 무선 충전기. 그 다음에 1PVG 대 마스크림. 마스크림으로 가겠습니다. 공중부양. 오케이. 염동력. 드디어 8강 왔습니다. 염동력 대 인간알람. 저는 이게 또 사람이 그리고 또 생활 패턴이 중요하단 말이죠. 저는 건강을 위해서 인간알람. 예. 랜덤 거짓말. 아, 이거는 밸런스가 안 맞죠. 랜덤 거짓말이 너무 사기급이야. 이거는 50% 확률로 제가 신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 이거는 밸런스 파괴지. 아, 도라에몽 주머니냐 순간이동이냐인데 고민되네요. 이건 확실히 텔레포트라는 게 워낙 사기 능력이기 때문에 위험할 때 순간이동해가지고 벗어날 수도 있고 멀리 가야 할 때 또 활용할 수 있고요. 순간이동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부양 대 마스크림. 잠깐만, 그러면은 공중부양 예를 들면은 어디에 떨어졌을 때 공중부양하면은 충격을 안 받겠네요? 충격 방지용으로 쓰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좋은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 알람 대 공중부양. 아니, 이게 결승을 간다고? 애매한데.
인간 알람. 아 이게 사실상 결승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미리 보는 결승전입니다. 과연 우승자 순간이동제 랜덤 거짓말. 근데 생각해보면 랜덤 거짓말이 순간이동의 흥이 호환이야. 그냥 제가 거짓말로 저 순간이동 할 수 있는데요? 한 순간? 순간이동을 얻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 되면 뭐 안 되더라도 또 5개월 버텼다가 하면 되는 거고. 이게 넘사벽이긴 하네. 개사기입니다. 자! 대망의 결승전은 이거 뭐 볼 필요도 없죠. 랜덤 거짓말! 고! 자 랭킹 한번 볼까요? 역시 밸런스가 말이 안 돼. 이게 너무 넘사벽으로 사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상형 월드컵 이번에는 애매한 초능력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예 확실히 애매하긴 한데 랜덤 거짓말은 이건 애매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사기 능력인 것 같아요. 아니 리스크가 일단 하나도 없잖아. 뭐 실패했을 때 뭐 돈을 잃는다든지 뭐 내 수명이 줄어든다든지 그러면 진짜 애매한 능력인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5개월마다 지르면 되잖아요. 성공만 하면 무조건 개이득이고 사실상 1등은 정해져 있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도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